안녕하세요, 겜입니다. 오늘은 엘든 링 캐릭터 빌드를 한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바로 이 캐릭터 쌍도어 무사입니다. 빠르게 출발해보도록 하죠. 입문자, 초보자들을 위해 캐릭터 출신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엘든 링에서는 출신과 전혀 상관이 없는 방향으로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게 가능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망한 캐릭터가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선택하는 캐릭터 출신에 따라 시작 능력치가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나중에는 검사 출신의 캐릭터가 휘성마술 쏘면서 깝치고 다닐 수 있고요, 예언자 출신의 캐릭터가 대방패 들고 특대검으로 다 두드려 패고 다닐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출신일 뿐이라는 점 명심하세요. 물론 캐릭터를 특정 플레이에 아주 완벽하게 최적화시키고 싶다면 새 캐릭터를 만들어서 출신도 신중하게 골라야 되고 세부 능력치도 거기에 딱 맞춰서 올려줘야 되겠죠. 하지만 많은 경우는 굳이 그럴 필요까진 없고 이 빌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쌍도 무사라는 이름은 그냥 제가 지은 겁니다. 일본도 두 자로 양손에 들었으면 아무래도 무사여야지 뭔가 느낌이 살죠. 하지만 이건 그냥 느낌적인 느낌인 거고 굳이 무사 출신 캐릭터가 아니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시장 능력치 기준으로 따지자면 사실 이 캐릭터 빌드에는 점성술사나 죄수 출신이 더 적합해요. 그러니 캐릭터 출신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참고할 수 있는 빌드라는 점 짚고 넘어갑니다. 즉 필요한 건 뭐다? 쌍도, 일본도 두 자로면 끝이다. 그렇다면 어떤 일본도를 쓰면 좋은가? 그건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그걸 지금부터 소개해 보겠습니다. 바로 운철도와 명도 워른입니다. 이 두 가지 일본도는 게임 초중반에 비교적 일찍 얻을 수 있고요, 게임 극후반까지 써도 차고 넘칠 정도로 성능도 훌륭해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운철도입니다. 일단 얘는 케일리드 역참터 지하동굴이 보물상자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지도를 밝혔든 안 밝혔든 근처에 찍어놓은 축복이 있든 없든 노상관입니다. 지도가 밝혀져 있고 근처에 빠른 이동을 할 수 있는 축복이 있다면 물론 더 편하긴 하겠죠. 하지만 아니더라도 그냥 말 타고 마주치는 적들 다 무시하고 달려가면 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게임 극초반에 말을 타게 되는 시점이 오자마자 먹고 시작하는 것도 가능하죠. 입문자, 초보자들을 위한 참고사항 한 가지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필드에서 그냥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는 아이템은 말만 있으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싸움질 없이 빠르게 진입해서 먹고 바로 째면 끝입니다. 혹시나 째다 처맞고 뒤지더라도 이미 먹은 아이템은 없어지지 않으니 안심하세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무기의 세부사항은 이렇습니다. 기본 물리 공격력에 마력 공격력도 붙어 있고요, 출혈 상태 이상을 축적하는 부가 효과도 달려 있습니다. 근력과 지력 능력 보정이 D네요. 얘는 왼손으로 들어서 보조 무기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명도 워른입니다. 게르갱도 던전의 보스, 용암토령을 조지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그렇게 쉽게 때려잡을 수 있는 친구는 아닙니다. 피지컬이 좋지 않은 유저가 저레벨 캐릭터로 잡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강화 5 사냥개의 대고검으로 50레벨에 땅 잃은 기사 오레그 영체까지 소환해서 겨우 잡았습니다. 물론 제 피지컬이 개패급인 부분은 좀 감안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만큼 입수 난이도가 꽤 높다는 이야기죠. 무기의 세부사항을 볼게요. 이 명도 워른 같은 경우는 현재 엘든링 메타에서 최고의 OP 무기인 밤과 불꽃의 검 바로 아래 티어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성능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무기입니다. 특히 이 순간의 달그림자 전기가 개사기입니다. 이게 어떤 건지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할게요. 앞서 설명한 운철도와 마찬가지로 기본 물리 공격력에 마력 공격력이 붙어 있고요, 출혈 상태 이상을 축적하는 부가 효과도 달려 있습니다. 기량과 지력 능력 보정이 C네요. 얘를 오른손으로 들어서 주무기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세부 능력치를 어떻게 올릴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철도의 필요 능력치는 근력 15, 기량 14, 지력 18입니다. 명도 워런의 필요 능력치는 근력 12, 기량 18, 지력 23이고요. 둘 다 들고 다니기 위해서는 최소 근력 15, 기량 18, 지력 23이 필요하겠죠? 일단 지력을 23까지 올리고요. 저는 생명력, 지구력, 근력, 기량을 30 올려주는 라다곤의 각인 탈리스만을 장비하고 있어서 근력을 12, 기량을 15까지만 올렸습니다. 그리고 정신력 같은 경우는 FP를 늘려주기 때문에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편합니다. 아까 언급한 명도 워른의 전기, 순간의 달그림자를 사용할 때 FP를 소비하기 때문이죠. 저는 FP100을 기준으로 잡고 딱 거기까지만 정신력을 올렸습니다. 싸우다 보면 좀 모자란 감이 없진 않지만 파란색 물약 두어 번 빨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나머지 능력치를 어떻게 올릴 것인지가 문제인데요. 운철도와 명도 워른이 공통적으로 능력 보정을 받는 항목은 지력입니다. 따라서 이 빌드에서 데미지를 극대화하고 싶다? 그러면 지력을 올리면 되겠습니다. 올리면 올릴수록 두 무기의 마력 데미지가 동시에 뻥튀기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피통이 너무 작아집니다. 좀 친다 싶은 보스들을 만나잖아요? 딱 한 방 맞으면 거의 100% 뒤진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세팅은 진짜 영체 소환해서 탱커 시킨 다음 저기 멀리 떨어져서 원거리 공격만 하는 메타로 플레이를 하는 유저나 아니면 라다니고 말레니하고 지랄이고 뭐가 됐든 한 대도 안 맞고 다 참교육 가능한 황금 피지컬,
엘든 손의 보유자만이 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 저같이 정말 기가 막히는 피지컬의 아재가 데미지 욕심 좀 내보겠다고 이딴 식으로 건방지게 세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스 냄새만 한번 맡아본 다음 바로 유다이 양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남는 능력치는 생명력에 좀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피통 최대한 늘려서 몇 대 맞더라도 빨간색 무력발로 꾸역꾸역 버틸 수 있어야지. 그래도 이 험난한 틈새의 땅에서 어느 정도 사람 구실을 할 것 같아서요. 한 40 정도까지 올려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보고요. 나머지로 지력을 올리거나 그 외 다른 착용하고자 하는 장비 요구치만큼 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레벨 기준 제 세부 능력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겠죠. 사람마다 피지컬도 다르고 플레이 지향점도 다르니 참고만 하세요. 마지막으로 실전 운용법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주무기는 오른손에 든 명도 어른이고요. 평타 기준 R1 약공격, R2 강공격은 뭐 별다를 게 없는데 L1을 누르면 이렇게 쌍도 연속 빼기가 발동합니다. 저는 점프 강공격 후 적 경직 시 쌍도 연속 빼기 콤보를 주로 사용하고요. 한 가지 더, 부르기 후에 L1을 누르면 쌍도 교차 횡배기가 발동하는데요. 회피 후에 적은 딜레이로 바로 높은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스급 몬스터들을 상대할 땐 아까 언급했던 명도 어른이 전기, 순간의 달그림자를 사용하는데요.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L2를 누른 상태로 유지하면 이렇게 발도 자세를 취합니다. 이 상태에서 R1을 누르면 횡으로 크게 베면서 검기를 발사하고 R2를 누르면 종으로 크게 베면서 검기를 발사합니다. 이 전기가 개좋은 이유는 뭐냐면 이게 그 자체의 데미지도 훌륭하긴 하지만 두 번에서 세 번 명중시키면 대부분의 경우 적 보스가 그로기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소위 말하는 앞잡을 활용하거나 R1이나 L1 연속 공격으로 추혈을 노리면 폭발적인 데미지를 줄 수 있죠.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이 빌드가 현재 엘든링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어떻게 해도 지금 기준으로는 반가 불꽃의 검 든 마검사 미만 잡입니다. 하지만 소울류 게임에서의 근본이라면 역시 근접 공격 캐릭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빠른 공격 속도, 경쾌한 공격 모션으로 스타일리시한 전투가 가능하고 데미지 딜링도 훌륭하죠. 특히나 이 명도 어른이 전기, 순간의 달그림자의 뽕맛이 개 오지기 때문에 이렇게 감히 한번 추천해봅니다. 즐겁게 보셨고 도움을 얻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김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